마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카오 권입니다. 네, 저는 요즘 들어서 마카오 생각이 문득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가이드를 했었잖아요. 이 7월 달부터는 여행 성수기라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면 일도 많아지고 돈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지는 게 좀 있죠. 마카오에서 예전에 찍었던 영상들을 다시 보면서 와, 진짜 내가 이런 데도 갔었구나, 이런 것도 먹었구나, 이런 것도 보았구나 하면서 이런 기억에, 그런 추억에 좀 잠겼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좀 궁금한 거예요. 마카오 호텔 가격은 요즘 어떨까? 물론 이제 코로나 전보다는 당연히 내려갔겠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저는 가격이 그래도 조금 올랐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런 반전이, 제가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깜짝 놀란 이유를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가 아고다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참고로 아고다 뭐 광고 협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날짜는 뭐 7월 5일, 뭐 다음 주로 하죠. 와, 미쳤죠? 이거 보세요, 가격. 호텔 로얄. 호텔 나쁘지 않습니다. 5성급 호텔이고요. 자, 25,000원, 25,000원. 미쳤죠? 뭐 여기 파리지앵 호텔 93,000원. 93,000원도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근데 뭐 이제 로얄 호텔에 비해서는 가격 다운이 좀 적기는 하네요. 브로드웨이 호텔, 이거는 뭐 어떻게 판매가 완료됐네요.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고다에서 막아놨을 수도 있고. 야, 하뷰브가 31,000원. 하뷰브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뷰브 호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호텔 뷰도 좋고요. 바로 앞이 어인부두예요. 그냥 바로 앞이 아니라 그냥 어인부두랑 붙어있는 곳이에요, 그냥. 그리고 바로 옆에 센조 호텔도 있는데요. 그 센조 호텔은 베네시안 호텔이라든지 파리지앵 호텔을 셔틀버스, 무료 셔틀버스로 갈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옆으로 가서 버스 타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뭐 윈호텔, MGM 호텔도 가깝고 걸어서 갈 거리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집값이 진짜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 한 달에 70에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월세로 나가거든요. 근데 3만 원대라고 생각하라면 한 달 묵어도 이 호텔에서 묵는 게 더 나아요. 굉장히 쌉니다. 자, 쉐라톤 호텔 8만 원. 와, 스튜디오 시티 6만 5천 원. 루즈벨트 호텔도 6만 2천 원이야. 리스버 호텔, 와, 42,000원. 자, 리스버 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마카오에서 거의 가장 오래된 호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5성급이거든요? 근데 42,000원. 뭐 호텔에 다 23,000원. 자, 윈팰리스. 와, 이거 명불허전 윈팰리스. 역시 여기는 그래도 가격이 조금 됩니다. 155,000원. 근데 요것도 싼 거예요.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30만원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15만원이면 진짜 거저. 자, 여기도 뭐 127,000원, 99,000원. 웬만하면 10만원을 안 넘네요. 그리고 2만원대도 많고, 크라운 플라자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는 좀 약간 조용하게 숙박하기 좋은 곳. 주변에 막 그런 호텔들도 별로 없고, 약간 주민들이 사는 곳, 그런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곳에 이런 크라운 플라자가 있는데 컨디션 괜찮고요. 조식 먹기 괜찮아요. 바다를 보면서 또 먹는 거라서 또 뷰가 또 좋습니다. 진짜 호텔이 비싼 호텔이 없다. 라파 37,000원. 개인적으로 여기도 좋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수영장이 좋아. 동남아 리조트 느낌의 호텔이었으면 수영장이 좋았던 호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 호텔 수영장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런 놀이터도 있어서 애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호텔 수영장 보이죠? 여기 뭐 규모가 막 크진 않은데 그래도 딱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지나갈 때마다 진짜 와, 저기 수영장은 한번 이용해 봐야지 할 정도. 그랜드뷰 호텔, 이것도 이제 타이파 있는 건데 굉장히 싸네요. 야, 갤럭시, 메트로폴, 인호텔, 시티 오브 드림즈, 모르페우스 호텔은, 와, 여기는 또 비싸죠. 자, 여기 평점이 8.9점인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진짜 굉장히 고급집니다. 방 컨디션도 그렇고 굉장히 고급져가지고 289,000원. 와, 알티라 호텔, 와, 알티라 최고죠. 뷰 전망 미쳤습니다, 알티라. 와, 알티라 한번 보여드려야지. 알티라가 타이파 있는데 그 마카오 반도 쪽 야경이 쫙 보이면서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호텔 내에서 할 것도 많고 맛집도 많고 뷰도 진짜, 아, 뷰가 미쳤어요. 여기는 여기 살짝 보이는데 진짜 뷰가 이래요. 막 마카오 타워 보이고 반대편에 그런 호텔 야경들이 쫙 보이고. 이런 거 수영장 봐요. 수영장이 이래요, 진짜로.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되게 숙박해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기 묵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친구가 왔을 때
여기 숙박하길래 제가 잠깐 들어가서 구경은 해봤어요. 제가 솔직히 마카오에서 생활하면서 마카오 호텔 다 묵어보지도 않았고요. 객실 이용한 거 진짜 절반도 안 돼요, 당연히. 왜냐? 집이 있는데 굳이 호텔로 가서 자야 돼? 그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돈이 많으면 몰라, 그죠? 만약에 진짜 마카오 풀리잖아요? 제가 가서 여기 호텔 숙박 쫙 다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숙박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제가 백신을 맞았잖아요. 제가 왜 일찍 맞았냐? 이렇게 마카오 열리면 빨리 가가지고 호텔 먼저 숙박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려고 이렇게 백신을 먼저 맞은 겁니다. 아직 제가 백신 맞은 영상 안 보셨어요? 그러면 빨리 가서 보세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카오 호텔 가격과 호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마카오 가고 싶은 생각이 쭉쭉 더 드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카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그럼 저는 마카오 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